오늘 헬스조선의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소금 많이 먹으면 피부에도 안 좋아요. 무슨 문제가? 라는 기사입니다. 소금이나 설탕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아니라 습진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은 연구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30 내지 70세 성인 21만 5천 명과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소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소변 검체를 통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 하루에 나트륨을 1g만 추가해도 섭취해도 습진에 걸릴 위험이 22% 높아졌다. 1g만 더 해도. 이는 식탁용 소금 2분의 1 티스푼 또는 빈맥, 맥도날드 햄버거에 한 개 들어있는 소금에 해당한다. 또한 소변도 나트륨이 1g 더 배출될 때마다 습진 진단율 확률이 11%, 습진 활성 상태를 보일 확률이 16%, 중증도가 높아질 확률이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지연이네요. 나트륨은 피부 속 콜라겐에게 엄청난 양의 수분을 앗아가 피부를 건조하게 해 습진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피부에 습기가 없고 건조하면 습진을 더 올리겠죠. 연구저자 카트리나 아바라 부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며 피부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소 소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트륨이 함유된 짠 음식과 단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 노화도 늦출 수 있다.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한 식품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 코멘트는 소금 설탕이 건강에 나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요. 피부에도 좋지 않군요.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은 고유 맛을 즐길 수 있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습관 들이면 건강에도 좋은 그런 식습관이고 짜지 않게 먹는 것이 굉장히 자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소금 많이 먹으면 피부에도 안 좋아요. 무슨 문제가?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